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2019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이었나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서는 블랙홀 관측과 공룡의 멸종 원인이 밝혀진 것 등 여러가지 사건들을 2019년 최고의 과학 뉴스로 꼽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양자 우월성이 가장 흥미로운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에 D-웨이브 논란을 본 이후에 아무래도 양자 우월성 달성은 한참 뒤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런 예상을 깨고 불과 5년 만에 진짜 양자 컴퓨터가 나온 데 이어서 양자 우월성 달성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2020년에는 어떤 과학 뉴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지식보관소 채널이 구독자 50만을 넘었다는 뉴스가,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에 우리를 기다리는 흥미로운 과학 뉴스들을 모아서 제 마음대로 탑3를 뽑아봤습니다. 3위, 화성 탐사의 원년. 아마 내년 2020년부터 진정한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엔 수많은 화성 탐사선이 화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화성에 직접 착륙하는 탐사선만 3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마스 2020을 발사할 예정인데, 거의 이동하는 연구소 수준의 탐사선이고, 이 탐사선을 통해서 화성에서 최초로 과거에 살았던 외계 생명체의 존재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 우주국과 중국에서도 화성에 직접 착륙하는 착륙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화성 궤도선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2020년부터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우주 탐사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위, 상온 초전도체가 가능해진다.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으로, 저항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 아무런 방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인한 분자들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즉 절대 0도 근처에서만 초전도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거의 초전도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BCS 이론이라고 부르며, 이 이론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섭씨 영하 24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에 사용되는 소재를 바꾸고 온도를 올리는 대신에 압력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다른 물리 조건에 변화를 주었을 때 고온에서 초전도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고온 초전도체의 최고 기록은 섭씨 마이너스 74도로 여전히 낮은 온도였지만, 드디어 2019년에 진정한 상온 초전도체라고 부를 만한 섭씨 마이너스 23도에서 초전도를 일으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와, 물론 기압을 수백 기압 이상 높이는 굉장히 극단적인 물리 조건이었지만, 최근 상온 초전도체의 연구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이 붙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에 초전도 현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위, 양자 컴퓨터의 원년이 된다. 양자 컴퓨터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D-Wave 같이 양자 컴퓨터를 흉내낸 그런 제품들은 존재했지만, 양자 중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증명하지를 못하면서 계속해서 외면을 받아왔죠. 그런데 2019년 10월 드디어 구글이 양자 컴퓨터 시커무어로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불과 3분 20초 만에 달성하면서 양자 우월성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때 구글이 사용한 큐비트는 고작 53개로, 양자 컴퓨터의 원리상 큐비트 개수가 조금만 더 늘어나도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고려해보면, 이 속도면 2020년엔 시커모어와 비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구글이 이미 74개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칩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발표를 하였고, IBM도 구글보다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언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에 새로운 양자 컴퓨터 뉴스는 분명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미리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사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는 절대 0도를 유지시키고 양자 중첩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한계 때문에 가정용에서 사용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글이 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시점에 스타디아를 발표했을까요? 제 생각엔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가 조합된 거대한 양자 컴퓨팅 센터를 만들고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연산을 이곳에서 대신해서 연산을 하고 개인은 이걸 클라우딩 서비스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빛조각사 같은 환타지 게임 소설에서 나오는 현실과 완전히 구분이 불가능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고 그 방대한 연산은 양자 컴퓨터가 대신하고 개인은 클라우딩 서비스로 게임을 즐기기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구글의 AI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생각하면 와... 진짜... 그럴만.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